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바둑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. 오늘 강의에서는 바둑의 수상전을 배울 건데요. 수상전이란 미생인 돌들끼리 서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. 바로 흑과 백이 벌이는 수싸움이죠. 혹시 대마수상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돌이 50개 이상씩 걸려있는 아주 큰 대마수상전이라면 바로 바둑의 승부와 직결되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수상전과 또 수상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워볼게요. 바둑판을 보실게요. 자, 이게 수상전 기본인데요. 지금 보시면 이 백 3점과 이 흑 3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. 이 수상전에 걸려 있을 때는 먼저 내 수를 세고요. 그리고 상대방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해요. 이 흑의 수는요. 하나, 둘, 셋. 세 수가 되겠고요. 그리고 백의 수도 하나, 둘, 셋. 세 수죠. 똑같이 3대 3입니다. 그러면은 누가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? 지금 흑 차례면은 흑이 이기겠고요. 백 차례면은 백이 이기겠죠. 흑 차례면은 먼저 백의 수를 이렇게 조여가면 됩니다. 백도 이렇게 올 때요. 흑이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고요. 백이 두더라도 흑이 한 수가 빨라요. 먼저 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수가 만약에 똑같다. 그러면 먼저 두는 사람이 잡게 되는 거고요. 백 차례면은 백이 먼저 두면 이 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?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 모양을 보시면요. 현재 이 흑 네 점과 백 네 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어요. 흑 차례고요. 흑은 어디를 두면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? 자,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흑이 둘 수 있는 곳,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여기, 그쵸? 그리고 또 여기가 있습니다. 백은 활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정답은 한 곳밖에 없어요. 다른 한 곳을 두면 아주 큰일 납니다. 자, 지금 상황에서는요. 이쪽을 두는 게 좋습니다. 바깥에서 수를 조여가는 게 좋고요. 백이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해도 흑이 여기를 두면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급하게 이 수상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내 활로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죠? 내 활로를 줄이는 수가 되는 거예요. 자충수라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둠으로써 흑이 먼저 잡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바깥에서 먼저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. 백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두면서 이 네 점을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걸로 가볼게요. 자, 다음은요. 수상전을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요. 이 흑과 그리고 이 백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. 이 수상전에서는 한 수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쪽으로 흑이 백 세 점을 단수 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백이 연결을 할 때 그때 단수를 쳐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백은 여기 한 수, 그리고 흑은 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승리한 거죠. 근데 재밌는 게요.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세 점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. 꼬리를 떼어주고 먼저 이 두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. 흑이 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한 점도 죽었죠. 이 백 두 점도 살아갔습니다. 흑은 세 점만 잡았는데 아, 이걸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. 여기서는 흑이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. 자, 수상전의 팁이에요. 여기서는 실제로 이 수상전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지 그 놈을 봐야 돼요. 보시면 이 흑 두 점, 얘네랑 붙어 있는 거는 이 백 두 점입니다. 이 백 세 점이 아닌 거죠. 얘는 페이크예요. 그래서
이 두 점을 공격하는 게 좋은데요. 먼저 이렇게 놓아서 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. 그래서 연결을 해서 뭉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는 거죠. 그러면 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도망을 갈 수가 없죠.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. 여기를 두면 얘네를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요. 내 돌이랑 붙어있는 돌을 찾아서 걔네를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바로 이 두 점이죠. 얘네는 꼬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를 두는 게 수상전의 급소가 되겠고요. 자, 다음 거 가볼게요. 자, 수상전의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내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건데요. 자, 이 모양을 보실게요. 지금 현재 이 백 네 점 그리고 이 흑 한 점 서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 백을 공격하는 거는 양단수를 오히려 맞으면서 흑이 곤란한 상황이죠. 하지만 여기서 내 수를 늘리면서 공격하는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.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또 나왔죠.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요. 마법처럼 흑의 활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됐죠. 근데 백의 활로는 하나, 둘, 셋 똑같습니다. 그래서 4대 3이 됐고요. 자, 가볼게요. 백이 이쪽으로 활로를 메꾸면은요. 그때 흑도 뒤쪽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씩 메꿔주면 돼요. 그리고 결국에는 흑이 이 수상전에서 먼저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네 점을 다 잡은 모습이죠. 자,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딱 봤을 때는요. 이것만 보면은 하나, 둘,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백은 세 개죠. 근데 이렇게 두는 순간 활로가 네 개로 늘어나면서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내 수를 늘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. 자, 다음 거 가보시죠. 자, 다음 모양을 보시면요. 이게 여러분의 그 실전에서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흑 차례고요. 이 흑 네 점과 그리고 이 백돌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. 다음 한 수로 인해서 이 부근, 이 전투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겠죠. 흑은 활로가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백의 활로는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세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자, 정확하게 찔러가는 게 중요한데요. 급소는 어디일까요?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제가 보기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. 가, 이렇게 단수 치는 거, 나, 이쪽을 들어가는 거, 가와 나, 둘 중에 흑은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? 자, 여기서는요, 흑은 이쪽을 두면 안 되겠죠. 자,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읽기를 하실 때 여기를 두면 아, 세 점이 단수니까 백이 2일 때 그래, 그때 내가 얘네를 다 잡을 수가 있어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한 수밖에 못 읽으신 거예요. 왜냐면 딱 여기를 뒀을 때 이 백 세 점은요. 사실은 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. 흑이 이 세 점을 잡더라도요. 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이 이 몸통을 먼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흑의 실패가 되겠죠.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수상전 꿀팁. 수상전에서 내 돌이랑 붙어있는 이 녀석들을 공격을 가야 됩니다. 자,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. 여기를 두는 순간 4, 5, 6, 7, 8, 이 8점이 바로 단수가 되죠. 이으면 이때는 다 연결이 돼서 활로가 하나 남았죠? 그래서 흑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흑의 대성공이 되겠고요.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만약에 백이 이렇게 또 단수를 친다면 이제는
내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들어가서 200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수상전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 103점은 자동으로 흑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? 자,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.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이 104점과 그리고 이 흑 4점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. 먼저 수를 세볼게요. 100의 수는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근데 흑의 수는 하나, 둘, 세 개예요.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에 수를 조이는 거는 누가 잡히게 되겠죠? 흑이 먼저 잡힙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수상전을 잘하는 방법, 내 수를 늘리면서 수상전에 임하는 건데요. 자, 급소는 역시나 이쪽이겠고요. 여기를 둠으로써 이 친구랑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. 보시면 흑의 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수로 늘어났고요. 백의 수는 똑같이 네 수예요. 그래서 백이 이렇게 공격을 오더라도요. 수를 조여가고요. 계속해서 백의 활로를 없애면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한 수가 빨라요. 자,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은 어떻게 뭐 꼼짝할 수가 없고요. 이렇게 해서 흑이 네 점을 잡으면서 수상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흑백 간의 수싸움, 수상전과 수상전을 잘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. 실전 대국에서 수상전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배운 전략만 잘 기억하셔도 이 흑백 간의 수싸움, 수상전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단수 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